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컨트랙터 생활, 쉬운 잭팀에이트 사용법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에 이어서 간단하게 게이블 루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리어를 이렇게 스케치하신 팔렛에 바로 루프를 넣게 되면은 같은 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이 새로운 레벨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루프라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메인 레벨에 이어서 이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 이 다음 페이지에 루프 레벨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루프를 만드셔가지고요, 숫자를 넣으시거나 이렇게 커서를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붕을 만들게 됩니다. 뭐 지붕 모양이 이제 게이블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만약에 다른 모양의 지붕들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수치를 입력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는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지붕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지붕을 스케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